안녕하세요, 민. 찰스고요. 오늘은 저희가 지난 2019년 한해 동안 돌아다녔던 중식당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곳 다섯 곳을 뽑아보려 하고요. 원래는 작년 말에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둘다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많이 5위, 안 좋았지. 저희 개인적으로 뽑은 5위부터 바로 가볼게요. 자, 여기 어딘지 알지? 여기 잘 알지. 영등포 도화원. 도화원. 여기 뭐 5위로 뽑은 이유? 일단은 접근성이 좋은 거죠? 접근성이 좋지. 접근성이 좋고 제가 술을 좋아하는데 술 먹기가 좋아요? 여기 일단은 우리가 짬뽕 짜장면밖에 안 먹었는데 요리도 가격 대비 되게 다 맛있고. 뭐지? 그 옆에 그 되게 유명한 거기보다는 훨씬 나았단 말이야. 아, 거기요. 아, 그치. 네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곳. 거기 영등포, 대나무. 네, 소나무. 영등포 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곳이 조금 저희 그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시내에서 이 정도면은 뭐, 특색 있는 맛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항상 짜장면을 먹지만 저는 여기 짜장면 되게 좋아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바로 한번 4위로 넘어가 볼게요. 영상이 끝나가고 있고. 오호. 오호. 가라. 자, 지난 여름에 방문했던 곳, 제천. 아, 여기가 참 이쁜데. 아, 맞아. 여기 이뻤어. 이뻤어. 여기 들어가서 일단 이쁘다. 그래, 이렇게. 여기, 저 옆에 수족관도 있었고. 되게 가게 같지가 않았지. 그치, 맛도 상당히 좋았어. 아, 저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거, 너무 다저 416, 2인분. 428이 너무 궁금해. 416, 428이 뭔지. 저기는, 근데 여기는 다시 한번 가볼 생각이 있으니까 갈 그치. 거고. 여기를 4위로 한 이유는? 짬뽕은 옛날 짬뽕에서 맛있었는데 특히 짜장이 너무 맛있었어. 아, 맞아. 이 짜장이 진짜 촉촉하고, 저 고기가 나 진짜 맛있었던 걸로 기억해. 그래, 저기 짜장이 너무 맛있었어. 맞아, 맞아. 고소해가지고 그치. 뭔가 춘장이 들어가긴 했는데 황두장? 중국식 짜장에다가 춘장을 조금 넣은 느낌? 근데 나 저거 짬뽕 국물도 내가 엄청 많이 뺏어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 저거 나쁘지 않았어. 참 좋았어. 자, 그럼 바로 3위로 가볼게요. 덕화원. 덕화원. 아, 여기 면이 참 맛있었지. 여기 고양이들 앞에 있는 데다. 그치, 냥이들. 갔다 문 닫혀 냥냥. 있었던데. 아, 우리가 여기 가려고 한 시간? 기다렸나? 한 시간 넘게 한 기다렸지? 2시간 기다렸을걸? 하필 브레이크 타임 걸려가지고. 포장되는 곳. 참 여기 좋았던 게, 물을 결명자차를 주고, 그리고 면 자체가 맛이 있으니까, 맞아. 여기도 나중에 한번 또 가봐야지 되겠어. 여긴 뭐 그렇게 멀지도 않고 인천 사는 친구들 많으니까 데리고 한번 가봐야지. 아, 계란 계란. 맛있었다. 내가 반숙을 안 먹어가지고 노른자는 그러니까. 오빠를 줬지만. 저 색상 참 이쁜 것 같아. 맞아, 짬뽕도 맞아, 색상이. 맞아. 아, 또 먹고 싶다. 포장, 집에서 가까우면 포장도 해와서 먹고 싶은데. 포장해 올 정도로 가깝진 않으니까. 그치. 뭐 사람 입맛은 전부 다, 죄송합니다. 감기 걸려서. 사람 입맛은 전부 다 다른 건데, 뭐, 근처에 사시는 분 있으면 꼭 추천드려 볼것 같아요, 저기는. 맞아. 가보고 싶은 곳 다시. 그리고 2위. 태복장. 임실. 임실 태복장. 아, 여기도 치즈가 너무 유명한 좋았어. 임실이지만, 이게 개인적인 입맛으로 한 거여서 2위긴 한데, 사실 여기 입맛도 옛날 맛안 느껴보신 분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어. 나는 솔직히 오빠가 여기를 2위로 뽑은 거가 조금 알아? 싶긴 했거든. 이걸 보고 있으면 2위로 뽑고 아, 싶지. 그치, 그치. 아, 저분이 저렇게 치고 있는 걸 보면 2위인데, 사실 내가 맛은 조금, 아, 그래? 아,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2위나 할 정도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어, 아, 나는. 그렇구나. 저한테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이제 덕화원이 3위로 간 이유가 미니 좋아해서 덕화원이 3위로 간 거고, 태복장이 2위로 간 이유가 제가 좋아해서 2위로 온 거고요. 근데 둘한테는 약간 조금 반대되는 입맛이 있어요. 개인 차가 있는 거죠. 맞아요. 일단 태복장은 그런데 면이 너무 좋았어. 맞아, 면은 진짜 좋았어. 저런 홍사를 언제 누려봐. 그치. 아,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자, 대망의 1위. 인천 황어장. 오, 아, 여긴 황어장. 잊을 수가 없어. 기사식당은 역시 맛있다니까. 여기 저거잖아, 미더덕 들어가는 거. 미더덕 들어가서 국물이 되게 시원하고, 그리고, 아, 여기 사장님이 우리 옆에 와서 엄청 설명해 주셨는데. 말 엄청 많으셨지. 여기, 이거 황어장을 1위로 올린 이유가, 우리가 결국 먹는 건 면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여기 면이 너무 좋았어. 맞아.
면이 면 진짜 좋지. 면이 뭉치질 않아 먹어도 계속 둬도. 면 식감이 내가 먹어봤던 중에 여기가 최고야. 아 군침 돈다 보고 있으니까 저녁 먹었는데. 맛있겠다. 그래 나도 여기 짬뽕 맛있었어. 여기 안에 건더기도 진짜 많잖아. 그래. 그 저희가 순위를 정할 때 보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가게를 다시 가고 싶은가 가고 싶지 않은가. 근데 여기는 꼭 다시 가고 싶어요. 아 맛있겠다. 아 저봐 내 숟가락질 봐. 어 맞아 오징어도 엄청 통통해. 맛있었어. 벌써 2020년이 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이제서야 뭐 작년 5위까지 작년 베스트 5 올리는 것도 웃기긴 한데 저희가 계속 영상을 찍어가면서 내년에도 뭐 올해는 19년도에는 뭐 한 23군데 갔다 와서 5개 뽑았나? 사실 그치? 우리가 여름부터 다녔으니까 2020년에는 50군데를 다니고서 베스트 5를 뽑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만큼 계속 열심히 할 거고 뭐 워낙 좋아하는 거니까 다행히 구독자분들이 많이 많이 늘어나셔서 저희한테 추천도 해주시고 그러면은 저희도 한번 찾아가 보고 할게요. 어 그런데 가면 좋겠다 진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0년도 잘 부탁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